안녕하세요, 여러분. 후레스 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요. 예, 단도직입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먹방입니다, 먹방. 예, 순이 아저씨의 먹방이 될 것 같은데. 예, 뭐 요리 그런 것도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재료 소개를 좀 하고 싶어요. 특히 이제 지금이 제철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여름철까지 이제 제철인데, 요게 굉장히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재료가 아니거든요. 일본에서도. 왜냐면, 금방 그 선도가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생물로 유통되는 게 굉장히 적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꼭 한번 영상에 담아보고 싶어가지고, 예, 요것도 이제 여러가지 요리가 있는데 오늘은 가장 심플한 요리를 할 생각이에요. 예, 일단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애비입니다, 애비. 보이나? 이게 색깔이 하얘가지고 잘 안 보이네.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색깔이 하얘가지고요 잘 안 보이는데. 아, 뭐 안 보이냐 이렇게. 예, 이따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시로애비라고 그래요. 시로애비, 시라애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로애비라고 많이 불리는데, 토야마산 그럼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브랜드 같이 그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토야마에서는 유명하고 일본 각지에서도 그걸 먹기 위해서 굉장히 그냥 불을 켜고 막 이렇게 달 정도로 신선한 요거 시로애비 같은 경우는 회로도 먹거든요. 예, 보통 이제 카키아게라든지 뭐 튀김이라든지 이게 많은데 보통 회로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요거는 제가 이거 조금 해가지고 까기가 좀 힘든데, 요거 열심히 까가지고 돈부리를 한번 해 먹으려고 그래요. 예, 오늘은 제가 그래서 먹방을 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가 제철이기 때문에 제가 사입을 해가지고 종종 다른 요리를 꾸며 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일단 식재료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영상을 킨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먹방까지 해가지고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쫄날. 그럼 여러분 같이 껍질 까실까요? 가시죠. 아우, 귀엽죠 아주. 보세요. 아우, 쬐끔해요 아주. 자, 열심히 까겠습니다. 자, 그럼 아, 쬐끔하다. 아우, 이야, 왜 이렇게 쬐끔해 여러분. 근데 보세요, 약간 투명하죠? 아주 신선해요 아주. 아, 그리고요 하면서 좀 떠들어야 되겠다. 예,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팁이랄까, 일본어 강좌, 강좌, 강좌. 일본어 강좌를 하나 해드리면은, 이렇게 보통 조그맣잖아요. 요거를 딱 봤을 때, 아, 이걸 언제 다 하지?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느낌. 그거를 일본말로 하면은 그런 데 쓰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조금 상위급의 일본어가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키가 토오쿠나루, 키가 토오쿠나루라는 일본말이에요. 이거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겠습니다. 딱 보고, 야, 고래 키가 토크나루나 그러면 이제 이걸 언제 다 하지?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공부가 되셨나요? 네, 일본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아우, 잠깐만. 아, 그래네. 키가 토크나루네, 그래. 이런 식으로. 아, 알았다. 아, 요런 작업을 할 때는 좀 쪼잘거리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좀 콘텐츠가 좀 다른 콘텐츠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제 영상 중에 제가 자주 쪼잘거린다 막 여러가지 도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요 그냥 제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극히 자연스러운 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굳이 제가 막 뭐 무리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그냥 재밌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데 이제 의미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한 그 댓글 보면은, 아,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 훈이 아저씨 쪼잘거리는 게 이렇게, 아, 그래도 나쁘지 않은가 보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많은 공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그 뭐야, 전혀 상관이 없는 지금 얘기인데,
그 뭐야 여러분들 그 커뮤니티 기능 있잖아요 그죠? 커뮤니티 기능 커뮤니티 기능 그 커뮤니티 기능이라는 거를 제가 좀 잘 환영을 좀 하고 싶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제가 영상으로 꾸밀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질문을 받고 있고 이제 그거를 그것만 좀 찍기에는 좀 뭐 애매모호한 그런 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사진으로다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많은 공유를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 특히 이제 등록 안 하신 분들은 하셔가지고 거기서는 좀 짧게 이렇게 공유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랑 좀 다른 의미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인스타그램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커뮤니티 기능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제가 활용을 할 테니까 그거를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 유튜브를 저도 잘 몰라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8만 구독자인데 아직 잘 모른다니 말이야 근데 그 커뮤니티 기능 자체가요 여러분 제가 올렸을 때 뭔가 이렇게 사진 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받아보려면은 그 뭐야 그 여러분들 기능이 있을 겁니다 그게 기능을 한번 보시면은 동영상만 이렇게 업로드 하는 걸 볼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커뮤니티를 업로드 했을 때 보는 기능이 따로 있더라고요 같이 그걸 어떻게 그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 좀 댓글로 해가지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너무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그 설정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길 들어가서 그 동영상만 받을 건지 아니면 커뮤니티 기능이라든가 그런 거 전체적인 거를 다 이렇게 아마 알람 설정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그럼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좀 찾아보시고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뭐 올리면은 여러분들이 같이 바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끔 예, 좀 커뮤니티를 좀 잘 활용을 하려고요 저도 제 나름대로 지금부터는 아 너무 많은 질문을 주시고 하니까 제가 그걸 또 하나씩 다 답변을 못 드리고 막 이러니까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사진으로나마 조금 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다가 야 이게 쬐끔해가지고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빡십니다 자 일단 열심히 해볼게요 다 하지 말고 제가 좀 먹을 양만 조금만 해도 엄청 양이 많아 아까 제가 알려드린 일본어 기억하세요 여러분? 키가 토오쿠나루 키가 토오쿠나루 꼭 쓰세요 일본어 그거 예를 들어서 뭐 콩나물 그 있잖아요 콩나물 같은 거 그 머리 딸 때 그 콩나물 엄청 나잖아요 그죠 그거 옛날에 저희 그 엄마 집에서 그 콩나물 딴 거 따던 거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지금 언제 커서 생각하는 게 엄청 그게 그래서 아줌마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수다 떨면서 막 하고 그랬거든요 저희 엄마가 아 그 이해가 가요 역시 뭔가 이렇게 뭔가를 하면서 해야 돼 오늘은 굉장히 그 뭐야 잡소리 같은 걸 좀 많이 하는데 한번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 힘들다 여러분 이렇게서 한 3분의 2는 깠어요 지금 근데 요거밖에 안 나와 보세요 보이나? 요거밖에 안 나온다고 아 이제 요것만 요정도만 해가지고 먹방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그럼 돈부리 만들게요 뭐 돈부리 만들 것도 없어요 그냥 요거 얹기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요것만 먹으면 저가니까 돌김 김하고 좀 잘 맞을 것 같아 그래서 김을 돌김을 좀 이렇게 자 그 다음 와사비를 어? 잠깐만 와사비 말고 짠 뭘까요? 요건요 서양와사비라고 일본에서는 야마와사비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야마와사비 아 요건 원래 다음에 원래 영상 찍으려고 그랬는데 요번 영상에도 좀 넣어야 되겠다 요거 요걸 갈아가지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지금 막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요 영상은 또 따로 준비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야마와사비라는 게 있습니다 엄청 매워요 이거 엄청 매워 어 너무 많다 이거
조금만 엄청 맵기 때문에 조금만 할게요. 아마 제 인스타그램 보시는 분들은 아마 거기서 공유한 적이 있으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자, 그럼 먹겠습니다, 여러분. 짜잔. 우와, 맛있겠죠? 자. 간장을 살짝 넣어서 일단 요것만 조금 먹어볼까? 요것만. 아, 아, 녹아 녹아. 이게 새우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입에다 넣으면 그냥 녹아요. 그리고 아, 그 단맛이 뭐랄까. 잠깐만 좀 더 먹어볼게. 숟갈로 먹을게요, 여러분. 밥이랑 같이. 그래서 아, 진짜 달아요. 달어. 그리고 이 간장하고 이 와사비의 매콤한 맛이 진짜 일품입니다. 아, 배추. 아, 아, 어머, 아, 어머, 아, 아, 맵다. 아, 매워도 맛있어. 매워도 맛있는 게 아니고 매워야 맛있어요. 약간 그 와사비에 쏘는 맛. 톡이 아니야, 이거 완전히 톡톡톡이야. 그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아, 이 새우가 아마 손에 이렇게 쉽게 들어오지 않다면은 가장 비싼 게 이제 아마비 있죠. 단새우. 단새우 같은 느낌인데 단새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단맛이 좀 덜한 것 같아요. 대신에 그 새우 자체 갖고 있는 맛이 있거든요. 요거는 단새우보다는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돌김 있잖아요, 여러분. 돌김이 굉장히 잘 맞아요. 그러니까 돌김을 좀 넣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 토야마에서도 요거는 이렇게 나마로 먹는 것보다는 왜 텐동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튀겨서 하는 거, 그것도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걸 한번 해볼까? 자. 아, 진짜 맛있다. 요것만 먹어볼까? 네. 새우가 역시 작아서 그런지 그 씹는 맛보다는 그냥 좀 녹는다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그 새우에 갖고 있는 그 맛 있잖아요. 감칠맛? 감칠맛이라 해야 되나? 그 우마미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굉장히 부드러운 새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부드러운 새우. 아, 맛있다. 잘 먹습니다, 여러분. 아, 잘 먹다. 원래는 오늘 먹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짧게 끝내려고 그랬는데 아까 그 쪼잘대면서 그 영상 찍었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좀 너무 쪼잘된 거 아닌가 본데, 옛날 저희 엄마가 동네 아줌마들 다 불러놓고 같이 이렇게 콩나물 머리를 따는 그런 이제 연상이 딱 되더라고요. 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다음에는 그 시로에비를 가지고 다른 요리, 좀 심플한 요리, 일본에서 자주 먹는 요리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